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과 한 가지 업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업종은요, 수소주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일 텐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수소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증시가 주도주와 소외주의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그간 소외됐던 수소 테마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 수소주 같은 경우는 악재성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지연 우려가 1분기에 정점을 지나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수소 밸류체인 중 선별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수소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메리츠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3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부의 실적에 감익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매출 전체를 봤을 때는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이마트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를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39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최근에 주요 제품의 간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제품으로 최근에 농심의 수요 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농심의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57%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순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농심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주가가 4거래일간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약 800억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거의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이 위메이드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 측에서는 위믹스의 생태계 내 높은 과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게임주에 대해서 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